안녕하세요. 보트입니다. 종문 난징은 1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땅바닥이 마르지를 않아요. 집에만 있다 보니 인터넷 쇼핑만 주구장창하고 있네요. 보드도 못하고 이렇게 안에서 비 오는 걸 찍고 있습니다. 익스웨이 프로건 전동보드를 구매했죠. 레이어 2 콤보도 구매했고, 샤오미에도 나온 목 안마기도 구매했고요. 맥베어 2 수리본도 하나 구매했죠. 레어포스 삼각대, 카본 삼각대도 구매했고요. 소니 2405 GM 렌즈도 구매했죠. 보스 사운드링크 2 스피커도 구매했고요. 오늘 언박싱할 로드의 비디오 마이크, 엔티지 마이크도 구매했죠. 마지막으로 외장하드, 더블드디에 나온 외장하드 5TB도 구매했습니다. 이게 다 올해 구매한 겁니다. 밖에 비가 오니 물건만 샀어요. 자, 이제 로드 비디오 마이크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. 박스가 좀 복잡하고 난잡하네요. 몇 번을 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이거 뭐 보온은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, 아, 뭔가 감성적이지 않아요. 박스 까지는 그래도 제품은 외관은 다 마음에 드네요. 저 빨간색 포인트 준 것도 마음에 들고, 크기도 뭐 적당하고, 구성품은 단조랍니다. 뭐 선 두 개, 마이크 하나, 고정대 하나, 이렇게 끝. 칼칼 구성품은 아닌데 스펀지를 빼고 보니까 정말 작네요. 작아요. 이거 구매한 이유가 사실 SM3에도 카메라도 달고 그리고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려고 산 겁니다. 연필처럼 돌릴 수도 있어요. 손에 쥐기가 딱 적당한 사이즈. 노트북 연결해서 쓸 때 고정할 수 있는 선바리, 작은 선바리가 필요해서 샀는데 뭔가 이상한데, 핸드폰과 고치는 거 좀 나오죠? 좀 핸드폰 고치는 걸 너무 마이크랑 연결 안 되고, 난 쪽을 왜 다시 꼈을까? 쪽을 빼보고 껴보겠습니다. 마이크를 나사 홀이 헐렁해. 안 맞아. 아씨, 사기당했나?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맨날. 네, 이상한 버스 마치겠습니다. 끝.